안녕하세요. 엑스워크 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오후 3시 40분경에 일본 이와테현 해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존재는 깊이는 50km입니다. 최근 이 기타 도호쿠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라든지 아키타 이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이와트현에서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5월 1일, 오전 9시 10분경에 이와트현, 이번엔 내륙입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요. 내륙, 이와트현 내륙 남부인데, 규모는 4.3이고 진원의 깊이는 150km. 다행히 150km로서 지표면과 그렇게 좀 어느 정도 거리는 있지만 4.3인데 이게 내륙 지진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오전 7시 43분 01초에 충남 서산시 서북서쪽 3km 지역에서 규모 0.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3km였습니다. 제가 예로 말씀드렸듯이 이 미소지진, 극미소지진은 역시 그 반복될 경우에는 파쇄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 강도가 응력이 이렇게 압축이 강해지면은 폭발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도 물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강진이나 대지진과는 뭐 그렇게 그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혹시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겠습니다. 4월 30일에도 그 경남 밀양시에서 4월 30일 오후 4시 15분 04초에 규모 죄송합니다. 2.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7km입니다. 경남 밀양시 동쪽 12km 지역이고요. 4월 29일에는 울산 동구 동북동쪽에서 2.0의 지진이 있었고요. 진원의 깊이는 18km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